드디어 5월 황금 연휴가 찾아왔습니다. 그러면 어디 가시나요? 가긴 어딜 가. 우리한테 해외여행은 사치지.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해져 있네요. 집에서 영화를 보면서 치맥이나 먹어야겠죠. 치맥이 질린다 이럴 때는. 치킨은 좀 잘 나가는 치킨들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. 허니 콤보, 레드 콤보, 오리지널 콤보 이렇게 세 종류로 준비했습니다. 음료는 오늘 우리의 목표인 허니 스파클링 비교하기 위해서 코카콜라 맥주를 준비했습니다. 수제 맥주도 있습니다. 3분 내려. 아 이게 탄산수라고 하기에는 특유의 향이 있어서 지금 탄산 음료라고 표기를 하는 것 같은데 레몬 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. 제가 치킨을 앞에 두고 이렇게까지 오래 기다린 건 처음인 것 같은데. 3분 내려. 다리부터 드시죠. 일단 치킨을 먹기 전에 스파클링 음료를 한번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콜라랑 이런 거 비교하면 탄산이 엄청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저는 생각보다 탄산이 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. 그래요? 콜라보다. 단맛이 덜해서 탄산이 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역시. 저는 끝맛이 약간 미에로 하이버 같은 맛이 조금 있어서 조금 상큼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음료만 가지고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콜라하고 비교하니까 확실히 덜 달고 청량감 있는 측면에서는 여성 소비자한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아 이거 맛도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맛있는데? 맞아요. 고객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굉장히 갈린다고 하던데. 네, 극단으로 갈린다고 합니다. 콜라를 기존에 좋아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밍밍하고 싱겁다고 여기는 할 것 같아. 그리고 이거를 한 두 병 먹어야지 콜라 한 병 되는 거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많이 먹는 것도. 두 병쯤 먹게? 치킨을 먹어야지. 3분 내려. 치킨 시켜 먹으면 이제 콜라가 딸려오는데 콜라 대신 허니 스파클링을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매운맛을 잡아주기에는 아무래도 콜라보다는 조금 약하지. 그래서 저는 레드를 먹을 때는 콜라를 먹을 것 같고 오리지널이나 이 허니콤보를 먹을 때는 또 이 허니 스파클링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치킨 한 마리에 먹기에는 250ml 너무 양이 적지 않나? 치킨을 먹어야 되나? 그러니까. 그러면 이 허니 스파클링은 지금 교촌치킨 매장에 가서 먹거나 아니면 배달을 했을 때만 먹을 수 있는 거야? 네 맞아요. 그래가지고 있는 가맹점이 있고 없는 가맹점이 있는데 4월 초에 나온 제품이어서 없을 가능성이 조금. 일반 편의점이나 그런 마트에서는 살 수 없다는 거네? 네 맞아요. 교촌에 가야지만 있는? 난 이것만도 먹고 싶겠는데? 국내 치킨에서 작년에 탄산수를 내놨었어요. 보헤미안이라고. 근데 그거랑 비교하면 탄산수보단 더 어울리지 않나. 매운 치킨에도 저는 괜찮은데요. 이게 사실 탄산수하고 탄산 음료의 한 중간 정도쯤에 포진을 한 그 제품인 것 같은데 기존에 전혀 그 맛보지 못했던 약간 새로운 맛이라고 해야 되나? 그렇죠. 지금 얼음의 음료를 채워 먹었는데 얼음에 녹은 콜라는 안 먹거든요.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단맛이 아니니까 얼음이 좀 녹아도 어느 정도 괜찮은 맛? 3분 내려. 저는 허니 스파클링을 선택했습니다. 여름에 워터파크를 가려는 당신이라면 네, 허니 스파클링을 콜라 대신 선택하세요. 제 선택은 허니 스파클링입니다. 여름에 워터파크는 여자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런 점을 떠나서라도 예상보다 너무 훌륭한 맛이다. 중요한 건 허니 스파클링만 먹는다고 워터파크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죠. 치킨을 끊어야 됩니다. 자, 제 총평은요. 치맥 치소는 건드릴 수 없다. 하지만 치콜은 치링이 이긴다. 결론은 전 치소라는 거죠. 오늘 소주가 없어서 좀 안타까우시겠네요. 그렇죠. 입이 심심하시겠어요. 그러게. 여기 소주 한 병이요.